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인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남극이나 북극고 천 그 바다를 보면은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은 보이는 곳 외에 그 밑으로 감춘 큰 그런 얼음 덩어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에 감춘 것들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의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영적으로 어떤 그런 더 수많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알 수 있는, 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영으로서 어떤 그런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제한적이고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그런 인간이었죠. 지금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그런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죽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갖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고 죄를 짓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비춤으로 우리가 예전에 육신대로 살던 그런 삶을 우린 돌이키고 우린 진리대로 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회복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이런 관계가 회복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죄도 짓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은 이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영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은 것을 알게 하고 더 깊은 세계를 우리 알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이성과 의식으로만 알던 그런 세계를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지만은,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의식으로 혹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아, 때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형제에게 화내고 내가 미워했어요. 이거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죠. 예.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이성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구원해 없어서. 형제가 죄에 빠지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오는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의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지만 인간은 그 안에 마음 외에 무의식 속에 감춰진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감추인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꺼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불현듯 그런 것이 튀어나옵니다. 아, 어? 나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어? 내 안에 이런 나쁜 것이 있었네. 우리 마음으로 이런 걸 알고 그런 걸 위해서 회개도 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만 때로는 우리 이성과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 빙산이 그 숨 가운데 우리 무의식 속에는 우리 지난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인간은 수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 수많은 것들은 상처나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해, 영으로 기도해.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압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확인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내 마음에 깨닫는 대로 잘못한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까 야, 저 범죄했구나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는 걸로 기도하지만 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외국말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영어로 말하는 자는 알아들을 자가 없다는데 내가 만약에 외국말로 한다 그러면 내가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도 알아들어요. 소련말로 하는데 소련말 내가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알아들어요. 신학교에서는 방언이 외국말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게 외국말이라고 하면은 그런 내가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아세요.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한 그 방언은 외국말로 한 거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건 알아들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하면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예언을 말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고 방언으로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이런 은사적인 그런 것을 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는 알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한다 그러면 그거 뭐 아무런 그런 그 이 유익도 모르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지도 모르고 왜 방언을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분명히 자기에게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만 그건 이상한 소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점점 어떤 변화를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왜? 우리 안에 감춰진 건 무의식을 갖다 꺼내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감춰진 그런 쓰레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론 미움 이 안에 있는 시기 욕심 우리가 처리되지 않은 건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이 분명한 의식 속에서 꺼내서 분명한 어떤 내용을 전하는 거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감춰진 그 수많은 일들을 그걸 꺼내놓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안에 미처 처리되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방언을 통해 영어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끗이 청소되고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방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 왜 그것을 주셨는지를 알아요. 아 방언을 주셨구나. 왜 주셨지? 아 이건 좋으라고 주셨어.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혹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가지면 좋은토록 우리를 인도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방언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요 우리의 의식이 있으면 그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왜 방언으로 말합니까? 우리가 아는 말을 갖다가 통하도록 말하지. 근데 여기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여러분 알아들으면 사람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방언이 외국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틀린 얘기인 겁니다. 여기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방언은 외국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데 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통변하는 은사를 주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여러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괴를 위하고 내 하는 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 또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하고 이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신령한 은혜 은사를 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령 하늘에 신령한 그런 은사로서 그 능력과 선물로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배우고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춰진 그 수많은 그런 비밀들을 신령한 그런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께서 이 사도행전이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기도하면 가르쳐주고 성령이 보여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성령을 통해서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하나니 여러분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몸으로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는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그 성령 안에 있는데 회개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구하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닌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도 분명하게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 능을 주겠다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고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신이 신의 영이 그 안에 와서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감춰진 비밀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그 환상 중에 본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런 모든 사실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우리가 움직일 때나 우리가 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때론 일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또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은 분명히 있고 방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사고 그 방언을 말하면 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예.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나 있거나 교회가 약해질 때 안위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잘못됐을 때 그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잘 되고 예. 인격적으로 잘 되고 잘 되는 주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의식만 가지고 다 하지 못하는 건 말들을 무의식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줬구나. 얼마나 답답할까 인생이. 얼마나 감춰진 일이 많을까. 빙산의 일각처럼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이 감춰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고 그것 때문에 툭툭 튀어나오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냐 그랬으니까 방언을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는 우리의 감춰진 일들이 방언으로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도성을 다스리는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습니다. 교만해서 제가 깨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7년의 환난을 줍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7년을 통해서 저가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총명이 내게 돌아왔더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꺼내고 우리를 청소하는 것은 수많은 방법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든지 시련을 통해든지 훈련을 통해든지 아픔을 통하든지 문제를 통해서.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의 비밀을 말함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감춰진 것들을 청소하고 꺼내놓는 그런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나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꺼내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는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고 깨끗한, 그래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덕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이 사역은 제가 보니까 첫째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불이나 악이 없어야 됩니다. 청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런 모든 것에서 너희가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쓰임에 합당해서 귀히 쓰게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청소될 때 우린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방언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청소될 때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은혜와 능력이, 은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